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뭘 생각한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시려고 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사탄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권능을 보여줬으면 됐어요. 그러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신 그대로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롯이 그걸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말, 나의 의,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고 지금 하나님 만난 다음에 욥의 신앙이 어때요? 약간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논쟁할 때 욥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건 없어. 하나님 만나서 내가 따져봐야지. 이런 욥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탁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파악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장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욥의 세 친구가 더 잘못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도 모르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오매막측하시고 다 떠벌렸는데 너 그건 틀린 말이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이라는 말 자체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욥처럼 그냥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욥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욥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거다.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10절 말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 놀랍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 웬만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봐라.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준 거 아니냐. 너희 세 명이 나를 징계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욥은 뭐예요?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재판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옳은 거 증명됐어. 그러면 야, 봐라. 내가 옳지. 네가 지금 잘못된 거 하면서 막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합니까?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거기까지. 자,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죠? 나이 차서 하늘나라 간 것이 이 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2장 말씀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욥과 같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